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월 증시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고 앞으로 4월 증시는 어떨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오늘만 지나면 이제 3월이 마무리가 되는데 3월 증시 어떻게 보셨고 네. 4월 증시 분위기는 어떨지 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월은 상당히 좀 정신이 없었죠. 갑자기 SVB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한 2주, 3주 동안 금융시장 관련해서 금융경색에 대한 또 우려감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초중반까지는 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FOMC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을 좀 상쇄시켜주면서 좀 시장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3월 증시만 본다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안 좋은 걸 떠나서 금융 경색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서 조금 이제 대체 자산 현금에서 약간 다른 대체 자산으로의 어떤 이동 쏠림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도 있고 좀 해석하기 좀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 같은 경우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온스당 한 1,800달러 하던 것이 한 2,0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 한 70% 정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 좀 떠받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전통적으로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좀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그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뭐 에코프로만한 기업이 없다 하면서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갔죠. 물론 에코프로만 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의 자금이 좀 쏠림이 있었고 또 로봇주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특정 섹터 위주로 상승을 한 부분들이 3월 달에 좀 상당히 좀 집중되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4월 달은 이러한 것이 이어질 것인가 본다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3월 중순 이후부터의 흐름을 좀 본다라면 로봇하고 배터리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보다는 상승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그동안 좀 못 갔었던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뭐 리오프닝이라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약간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혹은 기대감이 좀 있지만 그동안 약간 소외를 받았었던 쪽에서의 어떤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3월과는 좀 다른 4월 증시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꽤 괜찮은 편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4월의 유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VB 사태로 인해서 은행에 대해 어떤 신뢰성 걱정거리가 생기면서 자금이 빠져나왔죠. 단기성 자금이 빠져나와서 일단 상당 부분 MMF로 유입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MMF로 2,860억 달러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MMF 잔액이 153조였는데 23일에는 197조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44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약간 걱정, 미국의 흐름이 과거에도 글로벌 시장으로 전이됐었던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은행에서,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새마을금고라는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어떤 자금이 MMF 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또 일부분은 좀 약간 그 주식으로도 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은 이제 안 할 것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좀 늘어났었죠. 그래서 그 2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50조, 51조였는데 이게 많이 줄어서 40조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 달 만에, 거의 두 달여 만에 다시 50조를 회복을 했고, MMF 자금으로 들어간 것은 거기서 계속 있진 않아요. 다시 또 시장이 좀 안정하게 되고, 좀 이제 이런 위험 신호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기존에 있었던 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증시로 조금 더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 1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한 71조였습니다. 물론 시장도 하락을 하기도 하고 주식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예탁금이 50조 때까지 한 50% 가까운 예탁금 감소를 보여줬다가 조금씩 예탁금이 좀 늘어난다라면 뭐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좀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저는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 변동성 자체는 3월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뭐 종목별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면 15에서 20%씩 막 올라가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을 좀 대비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볼 건지가 이제부터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반도체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좀 급하게 올라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도체는 저는 일단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전에도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꾸준히 언급을 해드렸었죠. 2월달, 3월 초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후속 주자로 반도체로 계속 관심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차전지가 한 2, 3월 달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뭐 3, 400% 이상 뭐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뭐 저는 뭐 이것이 전 개인적으로 비싸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이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증권사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말하는 쪽도 있고, 뭐 지금 가격은 좀 비싸다라고 보는 쪽도 있죠. 어저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현재 가격보다 한 50% 정도 낮은 가격대를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국내 증권사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한 26년도 그 영업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 한 21조 원 정도가 적당한 시가총액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벌써 26조, 21조, 22조, 21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26년에 대해 어떤 실적을 감안했을 때 21조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반도체 섹터 쪽으로 해서 어떤 관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는 게 여러 섹터가 있죠. 그러니까 IT 쪽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뭐 부품주 쪽도 있죠. 뭐 기판이라든지 뭐 MLCC라든지 이런 부품사도 있고, 또 OLED 쪽 섹터도 있고요. 또 반도체도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후공정, 전공정 계속해서 이 섹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동안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약간의 순환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2차전지 쪽은 순환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뭐 특정 광물 쪽이라든지 뭐 일부 소재주 그 안에서의 움직임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거품 논란 혹은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나왔지만,
IT 쪽은 아직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덜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좀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내구재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VR, XR 기기 관련해 가지고 제품 출시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계속 팀 쿡이 발언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동안 LCD 패널을 적용했었던 것들이 이제 OLED 패널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태블릿 PC 시장에서 OLED 패널이 올해까지는 한 4,500만 장 정도 적용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한 1,800만 장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OLED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킨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차량용이죠.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FLCC가 뭐 한 2, 3천 개, 4, 5천 개 정도 들어갔다라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 MLCC 칩 수요가 한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차용 혹은 뭐 내연기관 차도 요즘에는 여러 그 디스플레이든 혹은 뭐든 그 기계장치가 상당히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또 관련된 산업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이걸 가지고 고평가라고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관련된 섹터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DDR5라든지 뭐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를 많이 보여줬다라면 시각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OLED 쪽을 본다라면 이제 많이 오른 뭐 선이 시스템도 좋지만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쪽을 본다라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네스트칩 같은 기업들도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또 그동안 못 오른 기업들로 해서 어떤 순환매가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레드 이야기는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저희가 굿모닝 세븐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올레드 쪽도 역시나 계속해서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이어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위기는 썩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1분기 이제 내일이면 이제 무역 수지 3월 달이 그 전체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어찌 되었든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무역 적자가 2월 한 달 동안 무역 적자보다 더 컸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로 갈수록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속도면 뭐 3월달 최소 한 80억 달러 이상의 적자 가능성을 예상해야 되는데 1, 2, 3월달 동안의 어떤 무역 적자가 컸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수가 없죠.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내수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고 또 수출이 안 좋은 거 대부분이 아마 반도체 쪽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역대 최대 적자를 보여줬죠. 그래서 고강도 긴축이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26조 원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예상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전 줄어들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예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 좋게 나올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는 1조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해석이죠.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설비 투자라든지 생산을 계속 줄이겠다. 그러니까 현재 재고가 거의 바닥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하고 설비를 한 50% 가깝게 더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업황 바닥이 되었던 기대감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바닥권에 있는데 생산을 더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업황이 완전히 바닥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가 물론 잠정 예비 실적을 발표할 때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전과 같은 논리로 오팡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해석을 한다면 뭐 증시에는 좀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피도 한 2,5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증시에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좀 올라갈 모멘텀은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쪽도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좋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된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보면 또 화학주, 철강주들이 업황 바닥이 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또 소비주도 올라왔고 특히 LCC 항공사들에 대한 실적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또 그 완성차 특히 부품주들 쪽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주가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닝 시즌을 본다면 4월달은 이들 기업들을 조금 주가 흐름을 좀 보아가면서 좀 모아가신 전략 그러면서 5월달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